미국 대학에서 컴퓨터 전공을 하면 취업 잘 된다. 이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CS, 컴퓨터 사이언스로 더 이상 미국 취업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렬 박사입니다.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연구소에 지금 많은 학생들을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을 하면서 특히 전공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제 오픈 채팅방에 1,500명, 그리고 카카오 채널에 7,000명, 그리고 블로그에 한 2만 명의 학부모들이 정말 많은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 중에, 예, 전공 이야기가 많은데, 많은 학생들이 CS, 컴퓨터 사이언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의 인기는 여전히 높지만 졸업생들이 테크업계 취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불과 며칠 전에 미국의 유명한 경제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연합뉴스를 비롯해서 모든 도화의 신문들이 다 보도를 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빅테크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을 줄이고 있는 반면에 컴퓨터 전공자는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자, 빅테크 기업이 어딥니까? 네, 여러분 아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구글, 뭐 테슬라, 마이크로 뭐 테크놀로지, 뭐 이런 미국에 이른바 나스닥에 S&P 500에 많은 그빅 테크 기업들이 있어요. 이 테크 기업들이 주로 이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들을 뽑았는데 안 된다는 얘기죠. 인디드라고 하는 이제 그 취업 사이트인데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의 채용 공고는 코로나19 이전 수준보다 무려 30%가 감소했고 헤드쉐이크에서 테크 기업 정규직 공고 채용 공고 수도 1년 전에 비해서 30%가 감소했습니다. 미국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는 60만 명이 넘어섰고, 이는 5년 전에 비해서 40%가 증가한 수치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컴퓨터 사이언스 앤 인포메이션 사이언스는 4년 전 미국 대학에서 인기 순위를 볼때네 번째로 인기 있는 전공이에요. 그런데 2018년과 2023년 사이에 전공자 수는 44만 4천 명에서 62만 8천 명으로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이 줄이고 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러면 컴퓨터 사이언스의 취업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볼까요? 첫 번째는 인재 포화 상태입니다. 전공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시장에는 충분한 인재가 공급돼 왔어요, 지금까지. 많은 대학이 컴퓨터 사이언스 프로그램을 확장해가면서 학생 수가 크게 늘었다는 얘기죠. 제가 보낸 예, 스탠포드 대학의 한 학생이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는데 작년인가 제가 물어봤더니 스탠포드 대학의 공대 학생의 절반이 컴퓨터 사이언스래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해? 대량 해고입니다. 여러분 늘 보셨겠지만, 뭐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최근 몇 년간 실리콘밸리에 있는 주요 기술 테크 회사들이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어요. 구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아마존도 대거 해고를 했습니다. 몇만 명씩을 해고했죠. 이는 신입 졸업자들에게는 거의 진입이 어렵다는 얘기죠. 써도 누굴 써요? 해고된, 숙련된 엔지니어를 쓰지, 신참 쓰겠어요? 또 하나는 비기술 기업의 채용 증가입니다. 많은 비기술 기업들이 기술 인력을 채용하고 있지만은
특정 기술보다는 데이터 분석, 사이버 보안 등 더 전문화된 기술 요구하죠. 일반적인 general computer science 전공자가 아니라 보다 더 specified된 전공자들을 뽑고 있다는 얘기죠. 미국이 큰 변화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융합 전공으로 가든지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6월 15일 날 이것과 관련된 특강을 합니다. 6월 15일 날 여러분들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 미국의 미래 유망 전공과 취업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가 1시간 반 동안 여러분에게 이 정보를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전공들이 미래에 그 지금 이 상황을 뚫고 갈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융합 전공을 하나 깊이 들어가라.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하나는 데이터 과학 및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이언스 앤드 데이터 어널리스틱스를 하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데이터의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데이터 과학자와 분석가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 사이언스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건데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 머신러닝과 데이터 시각화 등의 기술이 필요하니까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조금 다르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전혀 다른 분야인데 생명공학의 바이오인포메틱스입니다. 바이오테크놀로지 앤드 바이오인포메틱스라는 건데 헬스케어와 의약품 분야에서 생명공학과 바이오 인포메틱스 중요성이 점점 커가고 분야가 다르죠. 컴퓨터 사이언스와 다른 분야인데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분야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을 하느냐? 데이터 분석을 하고요. 약물 개발을 하고요. 생명정보 분석 기술이 요구됩니다. 대부분 이런 학생들은 학부에서의 그 공부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원까지 가야 된다.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융합도 대학원에서 이루어지고 깊이도 대학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다음에 사이버 보안이나 아까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로 간 학생들은 아까 바이오 테크놀로지 앤드 바이오 인포메틱스로 가면 시장 분명히 열립니다. 그리고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이 연봉 내용도 제가 6월 15일 특강에서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는 가고 있다. 갔다는 아니고 가고 있다. 30% 이상의 인력이 감소하면서 여러분 대학에서의 전공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해드립니다. 도움 되셨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